안녕하세요, 마리맘. 마리맘입니다. 목소리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아, 다육이냉에 입히고 뭐 잘났다고 지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. 3개월? 3개월이 아니죠? 3개월이 훨씬 넘었는데, 그때 너무 다육이 때문에 지쳤나 봅니다. 다육이들이 그 냉해를 입었다가 다시 새로 나온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애들도 꽤 많은데요. 요즘 이렇게 옥상에 있는 애들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보는데 이상하게 물 반응이 없고 입장은 살아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뽑아보면 뿌리가 다 고사됐더라고요. 입장까지는 얼 냉해가 풀렸는데 뿌리는 다 얼어서 맛들이 가서 요새 한 번씩 갈 때마다 여러 개도 못하고 한두개 정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이 뿌리가 고사된 거는 아예 잘라서 입장으로 입꼬지 해놓고 이러고 오고 있는데요. 사실 너무 건조하잖아요. 그런데다가 옥상이 바람이 너무 잘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가면은 막 물들이 바짝 말라 있어요.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멀쩡했다가 저렇게 이상해져서 뜯다 보면 뿌리가 고사돼 있더라고요. 다육이들이 속임수를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진짜로 웃기지도 않는 애들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겨울에 새로 받아서 식재해 놓은 새 아가들도 같이 섞여는 있는데 이런 애들은 새로 받은 애들이에요. 벌써 때깔이 다르죠? 그리고 또 집에 혹시라도 가서 화상 입을까 봐못 내보낸 새 아가들 집에 있는데 그래도 며칠씩 바깥 바람 쐰 다음에 옥상에다 내다 놓고 제가 요즘은 분갈이도 잘 못하고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함부로 막 들고 옮기는 것도 잘 못해서 남의 편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. 손가락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다 바라만 보고 있답니다. 잘 커주기만을 기다리고요. 제가 다시 또 박박박 부지런부지런 떨면서 식재도 하고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예쁘게 다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해저녁 때 한번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꼭밤 되고 밤에 찍어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요런 애들은 뭐 헌화가들은 아니고요. 입꼬지한 애들이라서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올 가을 정도면 다시 이뻐지겠죠? 그렇기를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쇼츠만 하고 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번 날 하루 밤에 부랴부랴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가서 영상 찍고 이 아이는 부캐랍니다. 부캐 물들면 엄청 예쁜 거 아시죠? 천대전성. 저 아이, 부캐야, 좀 비켜봐. 응? 비키기 싫다고? 아이고. 그래, 너 더, 좀더 봐줄게. 근데 정말 낮에 가서 보면 훨씬 색감이 이뻐요. 근데 야광이라서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. 아유, 저 못난 이들. 뭐 어쩌겠어요. 엄청 큰 창들도요. 뿌리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떼다 보면 진짜 조그만 가운데 대목만 남은 게 있어요. 테슬라도 이거 엄청 자구 많이 달아 예쁜 건데 겨우겨우 살아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아이들인데 새로운 지꽤 됐는데 아직 물을 여러 번 줬는데 물 반응이 없네요. 근데 그렇다고 뭐 저면을 하루 해놓고 그 뒷날 다시 갈 수도 없어요.
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의욕을 잃었나 봐요. 냉해로 한번 와장창 잃고 난 후에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다 그런 싫증도 날때 있고 그러겠죠. 뭐. 요즘 약간 그런 다육이 키우는 다태기가 온것 같아요. 그래서 눈으로만 본답니다. 꽃이 너무 좋아진 요즘이에요. 꽃이 좋아요, 꽃이. 다육이 화분이요. 너무 제가 이렇게 무겁다고 느낀 게 요즘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져 본 적이 없어요. 다육이 화분들이. 그렇게 크지 않는 것들도 많은데, 손으로 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너무 그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꽃 보는 게더 재미가 지금 생겼어요. 그래서 다육이는 아마 더 편할 거예요. 제가 자주 만지작거리거든요, 솔직히. 만지작거려서 죽여놓고, 만지작거려서 상처 내놓고 이랬는데, 그냥 저렇게 놔두고, 한 번씩 가서 물 주고, 또그 물에 희석해서 소독도 하고, 지내는 너무 편할 거예요, 지금. 온실 속에 있는데, 문다 열어놓고 통풍도 잘 되고, 낮에는 따뜻하고,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 동네랍니다. 그래서 여기 온실 안에요. 꽃을 갖다 놓으면 피지를 않아요. 낮에는 막 온실이 문을 열어놔도 30도가 넘는데, 밤에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뚝 떨어져가지고, 뭐 10도도 안 되게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꽃은 못 피더라고요. 그냥 잎사귀만 무성해지더라고. 그래도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나무 가지가 짱짱해지면 나중에 더또 예쁜 꽃을 보여주리라 믿고 또 그쪽에다 갖다 놓은 애들도 있답니다. 일단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 들어서 조금 더 여기에서 익숙해지는 애들은 남편한테 부탁해서 밖으로 내놓으려고 그럽니다. 아직은 봄비가 오면 한 번씩은 맞아야 되는데 봄비도 한 번도 못 맞았어요. 비도 안 오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. 비좀 주세요. 비 좀. 흠뻑 들이마실 수 있는 비좀 주세요. 제가 진짜로 많은 게 서툴러져가지고요. 맨날 쇼츠만 하다 보니까 영상도 세일로 찍었지 뭐예요. 이 아이는 정말 기특하게 쪼꼬미가 겨울 잘 났다 했는데 아 진짜 반응 없길래 뿌리를 이렇게 했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이런 상태예요. 냉해에서 살아났다는 애들은 다 이런 상태. 그래서 입장 띄고 아주 끝까지 팔수 있는 데는 다 소독해서 파고 뿌리 내리라고 다른 화분에 다 옮겨놓고 빈 화분들은 여전히 쌓여가고 있답니다. 아이고, 화분 장사를 나가야 할 판이에요. 화분 정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흙 털어낸 애들도 많지만 화분에 흙이 그대로 담아있는 애들도 너무 많답니다. 아이고, 왜 이렇게 일이 진전이 안 될까요? 정말 답답하지요? 쟤도 너무 답답합니다. 아이고, 여러분,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. 편안히 쉬세요.